스톡피쉬를 따라하는 장기는 아니지만 스톡피쉬가 어떻게 보면 면상 장기를 구사한다라고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스톡피쉬를 뭐 완벽하게 따라할 수는 없겠지만 면상 장기를 구사하면서 게임을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우선 마가 진출해서 포를 넘길 수 있도록 하고요. 포를 넘길게요. 상대분이 먼저 상이 나온 국면이고, 돌을 먼저 먹습니다. 간단하게. 장군을 치면은 포가 먹히니까 내리고요. 상이 나오면 마가 진출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먹든 마로 지켜지는 분명히 되겠고요. 이제 차가 나올 확률이 되게 높죠. 차가 나오지 않았고 상으로 조를 먼저 때리네요. 보니까 견마를 찾는데 다시 한번 마가 올라가서 조를 쫓도록 하겠습니다. 조를 치밀 수 있겠네요, 지금. 이렇게 되면. 그쵸. 자, 이 국면에서는 조를 먼저 밀수 있기 때문에, 포를 넘겨서 차를 먼저 달랠 수 있거든요. 자, 포를 넘겨서 먼저 차를 달라 하겠습니다. 지금은 조를 밀 수가 있어요. 차가 넘어온 국면이고, 다시 조를 당겨주고요. 다시 넘어가서 차를 먼저 쫓고 차가 넘어왔죠. 그러면 알을 올립니다. 자, 봅시다. 이제 조를 밀겠다는 건데 차를 한번더 쫓을까요? 조를 한번더 밀면은 그때 나가도 될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수순이. 일단은 차 길을 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그때 마가 나가면서 장군을 먼저 친 국면이고요. 궁이 틀 수밖에 없죠. 내려오거나 궁이 틀거나. 단순하게 궁이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살을 먹히나요? 살을 먹혔네요. 포마대를 할수 있는데, 포마대를 할 수는 있지만, 장군을 먼저 치고, 장군을 먼저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살을 올려서, 막은 국면이고요.
이게 조를 먼저 먹을 수 있거든요. 조를 먼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포를 먼저 넘긴 국면이고, 장군을 치면서 차를 먹을게요. 자,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저는 차를 먼저 먹고, 그리고 포가 넘어가서 중요한 국면이죠. 다시 한번 장군을 치고요. 지금 상이 걸렸기 때문에 뭐 상을 피하거나 그래야 되거든요. 상이 걸려 있는 국면이고. 아까 살을 먹을 거 그랬나 봐요, 지금. 일단은 지키고 가면 정군이래요, 지금. 먹으면서 정군이네요, 지금 먹으면서. 한번더 나가면 되긴 될것 같은데, 이렇게 띄우면 먹으면서 정군. 상이 나가면 일단은 먹음수 전군이니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포가 넘어와야 될것 같고, 면이 약한데 마가 두 마리가 살아 있어서 양빵을 노리는군요. 일단은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주더라. 일단은 먹고 들어갈게요. 장군을 먼저 치고요. 아, 또 장군을 치면 포마대가 되는군요. 일단은 말을 먹고요. 아, 먹고 들어오는 수가 있네요. 잠깐 한 박자 쉬었다 갈게요. 피하면서 정군을 피해야 되니까. 장기가 급하게 돌아갔는데, 제가 할수 있는 수는 차두 마리로 운영을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일단은 면을 보강하고요. 조를 먹지 않겠습니다. 사실 조를 먹고 달려들어도 될것 같긴 한데,
죽인 꼴이 되고 밑으로 내려올 수 있나요? 일단은 조를 달라고 하죠. 말을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면에 두면은 포가 넘어올 수밖에 없죠. 장군이니까 지금. 포가 넘어간다는 뜻인가요? 제가 이겼네요. 네, 잘 뒀습니다. 감사합니다.